1885년 4월 5일, 연세는 이 작은 바람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늘 그렇듯 연세는 많은 이들의 바람입니다. 누군가는 연세를 꿈꾸며 노력하고 도전하고 기도합니다.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바람을 안고 연세에 들어와 하나하나 작고 소중한 바람이 됩니다. 그리고 늘 그랬듯 우리는 바람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. 그 바람이 진지하든 한순간의 꿈이든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. 우리의 노력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값지기 때문이죠. 우린 끝없이 도전하고 노력합니다. 성공일지 실패할지는 중요치 않습니다.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할 것이기 때문이죠. 우린 지금 꿈바람이 났으니까요. 그렇게 우리의 바람은 결실을 맺고 연세의 일부가 되어 다시 세상을 움직일 작은 바람들을 일으킬 준비를 합니다. 우리가 도전하고 시도하는 그 어느 곳이든 연세의 바람이 닿지 않을 곳은 없습니다. 그렇게 연세라는 커다란 바람은 우리의 이 작고 여린 바람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든든히 감싸주고 지켜주고 도와줍니다. 연세의 바람이 항상 순풍이었던 것만은 아닙니다. 요동하는 대한민국 역사의 태풍의 눈 속에서 연세는 항상 곧바로 자리를 지켜왔고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의 바람은 쌓이고 쌓여 130년 전 언더우드의 작고 나약했던 기도는 지금 세계를 뒤흔드는 커다란 바람이 되었습니다. 바람. 우린 해낼 겁니다. 무엇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 얼마나 삶을 즐겁게 해주는지 알기 때문이죠. 우린 즐길 줄 압니다. 이 즐거움은 우리의 바람을 이뤄주고 키워줍니다. 커진 바람은 다시 연세를 키워주고 연세는 다시 우리의 바람을 든든히 받쳐 불어주는 바람이 되어줍니다. 그렇게 우린 늘 해낼 겁니다. 우린 연세니까요. 연세, 모두의 바람, 즐거운 바람, 든든한 바람, 따스한 바람, 바람, 130년의 바람, 연세,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아우르는 푸른 바람.